프랑스 유학 시절 제가 장애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오히려 나를 도와준 건 바로 프랑스의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저희 옆 동료였습니다. 정보통신부 공무원으로서 프랑스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시기에서 제가 프랑스에 있으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몇 가지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첫 번째, 프랑스는 왜 이렇게 장애인이 많을까?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 장애인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험을 하게 됐었고요. 언어적인 억울함, 문화적인 익숙하지 못함, 이런 것들로 해서 제가 오히려 생활하는데 장애인으로서 살았었는데 오히려 그런 지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인권적인 감수성을 갖게 되지 않나, 그래서 인권위원회에 지원을 하게 됐고, 정말 다행스럽게 지금까지 인권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구에 오자마자 우선 여러 이제 인권의 현장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장애인이라든가 소수자에 대한 시민들의 좀 편견이라든가 차별적인 의미 있지 않나, 저는 정말 만점을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물론 그 대구시에서도 지금 현재 그 자체적으로 인권쟁진위원회를 만들고 인권전담부서를 만들고 인권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인권조례라는 것이 전국적인 어떤 평균치를 봤을 때 한 40% 정도가 돼요. 근데 아직 대구는 35% 정도 수준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제가 북한 인권 업무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들이, 인권은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서 항상 진보와 보수가 어떤 이념적인 논쟁거리가 된다, 갈등을 종식시키고 정말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라든가 인권 정진을 위해서 한 발걸음이라도 좀 이렇게 우리가 전진하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를 정말 소망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인권 교육은 필요하다. 인권위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인권 교육 분야였었습니다. 특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부분을 틀리게 생각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교육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주입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비인권적인 상황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인권 교육은 필요하다. 어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인권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그 위원회의 지금까지 역할들의 어떤 결과물이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꼽고 있는 것이 독립성입니다. 어느 권력과도 독립돼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여러분, 인권의 도시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아마 광주를 떠올릴 텐데요. 앞으로는 인권 하면은 대구를 쳐다볼 수 있는 날이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권의 길에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